스타카토는 그 음을 짧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 앞뒤로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플루트 교실 2권 레슨 1 들어가는 날입니다. 플루트 교실은 고급편 1, 고급편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고급편 1의 레슨 1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단원에서는 플루트 교실 제1권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짧고 쉬운 연습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푸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쭉쭉 불어보도록 할게요. 통상적으로 지금 2권부터는 거의 쉼표가 없는 악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두 마디 한 번씩 숨 쉬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꼭 마디에서 숨을 쉬는 거는 1권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2권에서는 악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숨 쉬는 거 잘 보시고 같은 데서 체킹 먼저 하신 다음에 악보 보고 불어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90 보시면은 못 갖춘 마디로 솔이 먼저 한 방 나오죠. 그래서 솔, 둘, 도, 둘, 미, 솔, 둘, 셋 하고 숨을 쉬어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마디에서 쉬시는 것보다 앞에 못 갖춘 마디로 벌써 한 방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숨 쉬는 것도 다 마디에서 한 방 앞에서 숨을 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디 정도 보시면은 미, 레, 도, 미, 때 이렇게 도미의 스타카토가 있거든요. 스타카토는 그 음을 짧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 앞뒤로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레도미 이게 아니고요. 미레도미 미 앞에 음인 레도 짧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레도미 이렇게 불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어주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같은 패시지가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스타카토 나오면 다 앞뒤가 짧은 거기 때문에 그 앞에 음도 짧게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악보 앞에 조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7번은 샵이 두 개죠. 그리고 6번은 샵이 하나고 5번도 샵 하나고 4번도 샵 하나고 8번은 플랫 하나예요. 이렇게 조표 달라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조표 헷갈리시면은 노란색 색연필로 먼저 그 색깔을 한번 입혀보세요. 그 음에 표시 안 해가지고 틀리게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표시하시고 안 틀리고 보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다 형광펜이나 아니면 색연필로 먼저 색칠을 해줘요. 많이 헷갈려 하면 물론 색칠 안 하고 바로
좌표를 옮겨서 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6번 보시면은 또 솔, 파, 솔 하고 스타카토, 시, 라, 솔 하고 스타카토, 솔에 스타카토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솔 앞에 음인 솔, 파, 파도 짧게 솔, 파, 솔, 시, 라, 솔, 파, 솔, 라 이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100. 네, 이렇게 오늘 레슨 1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